본격 비행기에서 누워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도토난 남자 도토담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미국 여행에서 탑승한 대한항공에서 가장 좋은 1등석 코스모 스위트 2.0의 탑승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대한항공 1등석 코스모 스위트 1.0의 탑승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5년 그 좌석을 업그레이드하여 도입한 1등석이 바로 코스모 스위트 2.0입니다. 대한항공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 탑승 고객은 제2터미널 A카운터에서 체크인하는데요. 비즈니스석 승객은 좌측 카운터로 가시면 되고 1등석 탑승객은 우측에 전용 체크인 라운지로 가시면 됩니다. 라운지에 들어가서 마실 음료를 주문하고 잠시 앉아 계시면 직원분들이 직접 오셔서 티켓팅부터 짐 수속까지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1등석 고객은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갈 수 있는데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운지는 크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형태의 좌석이 많았습니다. 음식의 경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음식 외에 별도로 음식을 주문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아침 시간대여서 그런지 간단한 계란 요리가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술 한잔 많이 하시죠? 어떤 술이 있는지 참고하시고요. 라운지의 음식 자체는 마티나 라운지, 스카이허브 라운지에 비해 부족한 느낌이 있었지만 번잡함 없이 조용하게 탑승 전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제가 탑승할 노선은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로 대형 전보 여객기인 보잉 747-8i로 운행됩니다. 보잉 747-8i의 경우 에어버스 사이 A380과 함께 유일하게 2층 형태의 대형 여객기인데요. A380이 동체의 전체가 2층 형태인데 반해 보잉 747-8i는 동체의 앞부분만 2층으로 머리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흔히 A380이 가장 큰 여객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한항공의 경우 A380을 도입한 이후에 보잉 747-8i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1등석, 비즈니스석 모두 보잉 747-8i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탑승할 1등석은 1층의 바로 앞부분에 총 6좌석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승객은 외국인 한 분이 탑승해 저를 포함 총 2명의 1등석 승객이 있었습니다. 보잉 747-8i의 경우 기체의 특성상 1등석 가장 앞자리인 1열의 경우 천장이 살짝 낮고 두 좌석 간 간격도 좁습니다. 답답한 게 싫거나 일행 두 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면 2열 좌석에 탑승하시는 게 더 안락하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은 앞뒤 길이 211cm, 좌우 길이 61cm로 숫자와 관계없이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앞쪽에 있는 발 받침대까지 쉽게 발을 닿지 않는 길이었고요. 코스모 스위트 1.0과는 다르게 나무 색깔로 포인트가 중간중간 되어 있어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보통 위쪽 선반에 짐을 보관하는 것과 달리 큼지막한 옷장 겸 수납 공간이 좌석 입구에 있었습니다. 짐 꺼낼 때마다 위쪽 선반을 여는 게 사실 꽤나 번거로운데 손이 닿는 곳에 짐을 보관하는 게 생각보다 편리하더군요. 좌석 좌측에는 구석구석 수납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리모컨도 수납 공간과 같이 숨어있는 형태여서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자를 세우거나 펼 수 있는 버튼도 리모컨 옆에 위치합니다. 기내식을 먹을 테이블도 숨겨져 있는데요. 코스모 스위트 1.0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고 견고해 보이는 테이블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위쪽에 있는 독서등이 있고요. 복도 쪽 벽에 별도의 등이 또 하나 달려 있었고 뒤쪽에는 불이 꺼졌을 때 켜두면 좋은 은은한 무드등이 있습니다. 조명 옆에 위치한 또 하나의 구멍은 바람이 나오는 구멍인데 돌려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 받침대 옆에는 콘센트가 있었는데 제 노트북의 경우 전압이 약해서 그런지 충전이 되지 않더군요. 코스모 스위트 2.0이 1.0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좌석마다 개별 문이 달려있어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는 점인데요. 물론 위쪽 공간은 뚫려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이 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걸어서 복도를 지나가지 않는 한 문을 닫아놓으면 안이 보이지 않고요. 양 옆의 좌석도 완전히 서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이 됩니다. 문을 닫고 별도 버튼을 눌러놓으면 방해금지 알림으로 쭉 편하게 쉬실 수도 있습니다. 기내 제공 물품을 알아볼까요? 좌석에 탑승하시면 앞쪽 발받침대에 이불과 어메니티 파우치, 미스트와 헤드셋, 물, 그리고 잠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불은 1등석이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었고요. 헤드셋은 보스 제품입니다. 비즈니스 좌석에서 제공되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셋과 비교해 기내 소음이 잘 차단되는 편입니다. 헤드셋 착용하시면 이런 거 한 번씩 꼭 해줘야죠.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수영장 갈 때 들고 가는 파우치입니다. 가 아니고 대한항공의 바뀐 1등석 어메니티 파우치입니다. 재질과 디자인 때문에 많은 놀림감을 받고 있는 문제의 파우치죠. 안에는 안대와 화장품 키트, 그리고 칫솔과 구두 주걱이 들어있습니다.
화장품은 아뜰리에 코롱의 제품인데요. 핸드크림, 바디로션, 애프터 쉐이브 로션, 페이스크림, 그리고 립밤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 별도 미스트가 제공됩니다. 옷장 앞에는 슬리퍼가 있으니 편하게 갈아 신으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해볼까요? 창문 4개를 보며 이륙한 호사는 1등석을 탑승해야만 누릴 수 있는 호사겠죠. 안전고도에 진입하면 드디어 공포의 사육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음식이 끝없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메뉴판이 옷장 앞에 꽂혀있는데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의 1등석 기내식 서비스는 미선나무로 상징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나무라고 하네요. 앞으로 제공될 음식들이 담겨져 나오는 모든 식기에는 이 미선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식탁보도 물론이고요. 참고로 비즈니스 좌석 기내식 서비스는 버드나무로 상징됩니다. 비행 중 총 두 번의 기내식이 제공되는데요. 메인 기내식은 한식 정찬 또는 양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양식을 선택했는데요. 스테이크와 은대구 중 스테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스테이크와 닭 요리는 친환경 청정 제주 제동목장에서 키워진 제동 한우와 제동 토종닭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식전주로 주류와 입맛을 돋구는 새우 토마토 요리가 나오는데요. 이날 준비된 술은 화이트 와인 두 종류, 레드 와인 두 종류, 그리고 샴페인 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페리에주의 베레포크 로제 샴페인을 시켰고요. 이거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한동안 촬영이 어려웠습니다. 빵도 세 종류 이상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시면 됩니다. 무한 리필입니다. 같이 나오는 발사믹 소스가 앙증맞았고요. 이어서 하늘 위에서 느끼는 바다 내음, 바닷가재와 왕게다리살 샐러드, 그리고 피망을 곁들인 치즈가 전체 요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스프는 홍피망 스프인데요. 메뉴판 안 봤으면 토마토인 줄 알 뻔했습니다. 초딩 입맛에도 거부감 없는 피망 스프, 신선하네요. 샐러드는 아예 카트를 끌고 와서 서빙을 해줍니다. 드시고 싶은 조합으로 직접 주문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드디어 오늘의 메인 제동 한우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서양 겨자 소스에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에 감자 그라탕과 각종 채소가 가니쉬로 나왔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스테이크는 잘 구워졌느냐가 중요하겠죠. 미디움으로 말씀드렸는데 비행기에서 구웠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정말 딱 알맞게 구워졌더군요. 이미 배는 찰대로 찼지만 안 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계속 꾸역꾸역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센스 대박인 건 스테이크를 다 먹을 때쯤 치간 칫솔을 주시더군요. 얼른 정리하고 2부 먹자 라는 느낌이랄까요? 역시 2부 카트가 금세 오더군요. 세 종류의 치즈와 크래커를 준비해 주셨고요. 신선한 계절 과일에 디저트로 레몬 타르트와 아이스크림에 커피까지. 솔직히 일반 성인 한 명이 먹기에 많은 양 아닌가요? 어쨌든 근사한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푸짐하게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고요. 기내식임에도 하나같이 미리 조리되었다는 느낌이 없고 갓 만든 음식처럼 신선하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푸짐하게 먹은 뒤에도 중간중간 제가 배고프지 않은지 승무원분이 체크해 가시며 파이와 쿠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쿠키가 정말 촉촉하니 맛있었습니다. 별도 커피 메뉴도 준비되어 있으니 틈틈이 카페인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라면이 빠지면서 파죠? 근데 우동도 드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가 우동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자 친히 라면과 우동을 다 끓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면은 북어가 올라가 있었고요. 우동은 생생우동이었습니다. 이제 배도 부르니 좀 누워볼까요? 1등석 좌석은 180도로 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 매트리스와 침구가 제공이 됩니다. 승무원분께서 먼저 오셔서 침구 세팅을 할지 여쭤보신 후 바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180도로 펴진 좌석 위에 각 잡아서 이불과 안전벨트까지 금세 세팅을 해주셨고요. 문까지 닫고 나니 정말 저만의 방이 생긴 느낌이더군요. 침대까지 준비됐으니 잠옷으로 갈아입어볼까요? 대한항공의 1등석 잠옷은 한때 크리스찬 디올의 디렉터이기도 했던 이탈리아 디자이너 지안 프랑코 페레가 디자이너였습니다. 유니폼 예쁘기로 유명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유니폼도 바로 이 지안 프랑코 페레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지안 프랑코 페레 하레비가 디자인을 해도 입는 사람이 잘 소화를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저와 어울리는 색감은 아니어서 입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기능적으로 너무 훌륭합니다. 촉감이 너무 좋아서 안 입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막 엄청 어울리진 않는데 진짜 편하네요.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 되게 잠이 잘 올 만한 옷이고 사실 이번에 여행 올 때 잘 때 뭘 입고 자야 되나 조금 고민했었는데 이거 그냥 챙겨가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행한다는 게 거의 실감이 안 났거든요. 왜냐면 보통 회사에서는 장기 휴가 가기 전날 무슨 일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비행기 뜨기 직전까지도 카톡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카톡을 받을 수 없으니까 대한항공 어떻게 보면 기내 와이파이 도입 그냥 쭉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비행기 안에서부터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옷도 갈아입고 한숨 자고 영화도 한 편 보고 밖에 준비된 지압 마사지봉으로 마사지도 하고 하다 보면 또다시 사육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애틀란타 현지 시간 기준 아침 7시경에 가벼운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요. 동치미국수와 수원갈비, 로제소스 파스타와 구운 해산물, 제주 토종닭 요리와 뇨끼 중 전 제주 토종닭을 먹기로 합니다. 역시 다양한 종류의 빵이 준비되고 이어서 토종닭 요리가 나오는데요. 서양식 커틀렛 느낌으로 조리된 제주 토종닭이 전혀 가볍지 않은 푸짐한 양으로 나오고 같이 나오는 뇨끼와 버섯도 훌륭했습니다. 결국 이번 비행으로 제동한우와 제동 토종닭을 다 먹어보게 되었네요. 이어서 아까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과일과 차까지 마시고 나면 14시간의 비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한 13시간 정도 된 시점이고요. 애틀랜타 거의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애틀랜타가 기온을 확인해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반팔과 반바지로 갈아입고 세수도 하고 아까 말한 어메니티에서 있던 크림도 바르고 지금 다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1등석에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건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졌던 건 저를 담당해 주셨던 두 명의 승무원이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를 사전에 양해를 말씀을 구했는데 오히려 약간 제가 잘 찍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건 어떻겠냐고 막 앵글도 잡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느낌이었고 제가 이따가 이름 여쭤봐가지고 꼭 칭찬카드 같은 거 날리고 싶네요 진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리뷰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촬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비행 시간이 빨리 가요. 게다가 또 끊임없이 음식을 또 넣어주셔서 먹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남미도 이코노미 타고 갔고 남아공도 이코노미 타고 갔기 때문에 이코노미 비행기도 정말 잘 타는 편인데 이 1등석 같은 경우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탄다곤 해도 비행을 끝나고 나면 약간 좀 몸이 뻐근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에서 푹 쉬다가 나온 느낌이고요. 오늘 제 리뷰를 통해서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이 또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탑승해서 나도 즐거운 여행할 수 있겠다라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영상을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곧 애틀랜타에 착륙합니다. 대한항공 1등석이 타 항공사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입맛에 맞춘 기내식과 우리 감성에 맞춘 기내 서비스를 고려했을 때 최상의 1등석 비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떠남이었고요. 뉴욕 인천 A380 비즈니스석 리뷰도 곧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